동명화가 TV에서 20 갤러리 대전미술의 추억 일부 전시회를 하는데 촬영 나왔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데는 지금 여기는 20 갤러리입니다. 20 갤러리 대흥동에 있는 20 갤러리입니다. 네, 전시장이 좋네요.
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 예. 이공 관장님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도. 저는 형원이고요. 예. 이공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대전에 그래도 메카 아닌가요?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니까 그렇죠. 예, 예. 요번 전시가 대전 미술의 추억인데, 네. 요 전시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어떤지. 요 전시는요, 이제 대전 미술을, 지난 예. 대전 미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이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아. 주로 이제 모셨다기보다도 이제 그 수집된 작품입니다. 아, 그럼 그 관장님이 소장품이세요? 소장품도 일부 있지만 또 예. 이제 빌리기도 하고 예전 작품들이니까요. 이제 뭐 작가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예전 작품들을 뭐 70년대 작품, 80년대 작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려오기도 하고 또 소장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네. 이게 네. 그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네. 그 작품 허가를 혹시 작가들한테 허락을 받고 내보내야 되는지.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작가분들 작품을 홍보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그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 미술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용인하지 않으실까 저는. 용인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제가 촬영을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해서 네. 무슨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네, 저 작가분들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예. 네, 예. 여기 작품도 잠깐 네.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건 임양수 선생님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예. 맞습니다. 임양수 선생님께서 이게 1990년대 작업하신 건데 90년이라 하면 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네도 벌써 30년 전이기 때문에 꽤 그 구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작품이 작품 제목은 이제 흔적이고 그 추상적인 맛이 아주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가 그 나무 예전에는 그 캔버스가 이렇게 흔치 않을 때는 나무에다 나무를 지지대로 해서 그린 경우도 많죠. 예. 이 작품도 바로 그 나무를 지지대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아, 네.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느낌이. 네. 네. 예전부터 예. 몇 년도 정도 지금? 이거는 90년도 작품입니다. 아, 90년도. 네. 네. 작품 명제는 흔적이고요. 네. 네. 여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김영배 선생님은 작고 하신 걸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배 선생님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충남대에서 굉장히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그 재직하시다가 퇴임 오래전에 하시고 최근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대전미술, 대전 현대미술의 그 산파 역할이랄까? 그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대전미술, 대전 현대미술에. 이런 작품은 이제 작품 명제가 회문이고, 회화이면서 문자이고, 문자이면서 회화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대미술이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하면 그 걸맞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그 교수 충남대 교수 재직시의 작품인데요. 작품 명제는 붉은 토마토가 있는 콜라주고 작품 명제에서 보시다시피 콜라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아, 이게 네. 오려 갖고. 네, 이제 그래도 이게 콜라주 하면 우리가 네. 80년대인가 그때 네. 되게 유행했던 그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히틀러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진들을 붙여서 그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서 많이 했었죠. 그때 이미 뭐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콜라주 기법을 콜라주 기법이 일반화 됐었죠. 그 이후로. 아. 네,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 작가들도 이제 콜라주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많이 한 거고, 이 작품도 역시 이제 콜라주 기법으로 한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사진 하면, 사진을 붙이면은 맨질맨질한 2차원 평면으로 남겠지만, 요거는 그림자를 그려놔서. 에어브러시 사용해요. 네, 에어브러시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그 물체가 붕 뜬 것처럼 이렇게 예, 표현한 게 재밌습니다. 예, 이 작품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 아, 몇 년도에 2012년이네요. 2002년도가 아니고 2012년 작품이네요. 예, 예. 네. 아, 이때 이렇게 그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작업 이게 나이는 많이 드신 분인데 1940년대생이신데 이게 아주 굉장히 작업은 상당히 이제 힘 있고 젊게 그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는 신영국 선생님이신데 신영국 선생님은 이제 뭐 지금도 그 계룡산 밑에 그 동화 갑사강 쪽에서 그 작업실을 마련하시고 그쪽에서 작업을 하시지만은 계룡산을 역시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 두터운 붓으로 해서 그 붓질 속에서 자연감이 우러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셨지요. 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요번에 형님이 또 이제 그 위층에 있는 신봉균 선생님이신데, 예. 예, 신봉균 선생님이 이제 연배가 더 높으시죠. 형님이시니까. 예, 신봉균 선생님도 대단하다는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신봉균 선생님은 이제, 아, 여기 동중학교 교사로도 계시면서, 그 이후로는 전업작가로 활동하셨죠. 예. 그러면 네. 지금 여기 보면 다 대전을, 네. 그래도 대전의 1세대라고 그렇죠. 볼 수 있나요? 요분들이? 뭐, 대전 미술 하면 뭐, 이제 그, 박승모 선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10년대, 20년대 나오겠지만 여기 이번에 일부에 전시를 해놓은 거는요 주로 1940년대생을 주로 구성했습니다. 아, 1940년대. 네. 물론 아. 박승모 선생님은 뭐 1893년인가 태어나셨지만은 1800년대. 네, 1800년대생이죠. 이제 박승모 선생님은 근데 대전서 인생 후반에 대전에서 오랫동안 작업하시다가 작곡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전작가로 분류할 수 있고 원래는 옥천분이죠. 아, 박승모 선생님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꼭 대전작가뿐만 아니라 대전과 그 인연이 짙은 분들을 작가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박기소 선생님 같은 아, 경우는 예. 박기소 선생님. 네, 박기소 선생님은 이제 대전 출생은 아니시지만은 이제 대전작가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나누셨어요. 네, 작품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번 지금 의정부 사시다가 부천 쪽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대전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고 계십니다. 아. 작년에는 못 오셨어요. 아. 네. 이한정 선생님도 작고 하신 거로 지금 네, 그렇죠. 아니, 오래전에 작고 하셨는데 네. 네, 호산 이완종 선생님은 이제 문이나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산수화인데 이거 청목을 주로 사용해서 그리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 그림을 보고 어디 남해 바다나 어디로 가서 그린 게 아니냐 이랬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원래 저쪽에 그 비레리 옆에 덮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셨기 때문에 비레리 덮펄이 이쪽에 사셨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가면 산을 동쪽으로 넘어가면 대청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소재로 해서 그리신 겁니다. 아, 그럼 대전에 네. 다 풍경을 갖고 있네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전, 대청호수에 그 강촌회남이라고 해서, 예. 물론 강촌하면 이제 그 삼정리 쪽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그 수몰 지구가 되기 전에 다 강촌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은. 아.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 회남이라는 데가 있고요. 지금도 회남교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세천에서 보은 쪽으로 가도 그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거기 풍경을 있습니다. 담은 것 같군요. 예, 그런 동네 예. 그렇죠. 그런 예. 동네를 관장님도 고향이 그쪽으로. 아, 저는 이제 고향이 그 비례리 송촌리 법동리 해가지고 그쪽 고향입니다. 아, 그쪽하고는 좀 멀네요. 저기하고는 세천. 예, 조금 멀더라도 예. 그렇게 멀지는 예. 않죠. 동쪽이니까. 예. 아,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유근영 선생님 작품도 있네요. 유근영 선생님이 아주 귀한 작품인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선생님께서 주로 그리시는 거는 이제 그 엉뚱한 자연이라고 해서 오드 네이처라는 작업을 주로 오드 네이처라는 이름을 빌려서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우주 공간, 코스믹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시리즈로 작업을 쭉 해오셨습니다. 요 작품도 바로 그때의 작업인데요. 89년도 작업이시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 명제는 코스믹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 관장님은 여기 네. 그 이공 갤러리 운영하셨잖아요. 지금도 네. 하고 계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전에 여기가 네. 산 증인이 제일 오래됐죠, 지금. 제일 오래된 건 아닌데요. 작가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해주셨죠. 지금 아. 몇 년 전에 그 9,000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12,000분 정도가 참여하신 걸로 네.
겹치는 걸 빼더라도 뭐 6, 7천 분이 참여하신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대전 미술의 어떤 그 향취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짙게 배어 있는 데죠. 예. 저도 여기서 한국에서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신동주 선생님 거 같은데. 네, 신동주 선생님은 이제 그 신동주 선생님의 2001년도 작품 오래된 구작인데요. 이제 이거 저 작품 명제가 신화기행으로 되어 있고 이분 추상작업을 주로 하셨죠. 야. 네, 홍대를 나오셨는데 원래 이분이 이제 저희 고향 동네에서 이렇게 작업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해덕. 네, 해덕에. 네, 네. 지금 수자원공사 있는 데가 해덕인가요? 아니 뭐 그렇죠. 그쪽도 해덕이라고 그랬죠. 예, 예. 네. 뭐 읍내동, 읍내동, 법동, 비례동 이런 데가 다 해덕이었죠. 해덕이 해덕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고을 이름이죠. 예, 예. 예.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차선영 선생님 그림도 있네요. 아, 네, 네. 차선영 선생님도 이번에 일부에 참여하셨는데. 괜히 이제 그 활발한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연배로 보면 상당히 우리 저 선배 축에 들어가죠. 이제 1940년대생이시니까 47년이든가 그럴 겁니다. 아니 47년 1990 96년 작품인데 몇 년 된 건지 지금 뭐 뭡니까 23년 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선생님 작품인데요. 이제 이분은 모건대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지만 또 그 신앙심도 굉장히 두터운 분입니다. 그래서 흙판 작업, 흙판 마치 흙판에 낙서를 한 것 같은 그런 작업도 많이 하셨지만 이 신앙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시멸류관 이 함지방에다가 가시멸류관을 그려서. 이 실제 가시를 갖다 골라주한 이런 작품은 여기 저게 유일하다고 보여져요. 아. 네, 다른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독님이 소장하시는. 이건 제가 소장하는 거예요. 아유, 부럽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랑나눔절 할 때 예. 제가 이 작품을 샀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100% 교회에다 쾌척하셨답니다. 아. 네, 신앙심 그 전도활동이나 불우이도 없는데 100% 쾌척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죠. 아, 이걸 진짜 네. 몇 년도, 2007년. 2007년도인데 사실은 이 작품이 2005년도부터 시작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침례교회, 네. 그 대흥동 침례교회 그 달력에 이게 인쇄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요 사인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2005년도 달력에는 그랬었고, 2007년도에 서명을 하고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에요. 아,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 작품.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김철호 선생님 돌아가신 그렇죠. 그 호스턴 이쪽으로. 네, 호스턴 연구에서도 그 재직을 하셨었고, 뭐 대전고등학교도 재직을 하셨었고, 예전에 이제 사범학교로 나오셔서 이렇게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어디 한두 군데만 그 학교에 머무셨던 게 아니고 여러 학교를 이렇게 전과 다니고. 아, 공립학교라. 네, 그렇죠. 네. 동학사학 계곡 같은. 네, 이제 여기 대전에 많은 작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동학사를 많이 찾으셨는데 사실 뭐 갑사계곡도 좋지만 이제 동학사가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동학사 계곡을 많이 찾으셨던 게 아닌가. 뭐 이인영 선생님이라든가 뭐 그 외 신용 선생님이나 김철호 선생님이나 동학사 계곡들을 많이 그리셨죠. 네. 이거는 1972년도 작품입니다. 네. 어휴. 네. 그러니까 김철호 선생님의 터치감이 진짜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명자 선생님 네, 작품이네요. 예, 여성 미술. 네. 이명자 선생님의 전형적인 그 붓터치랄까 그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아우, 좋네요. 네네. 이건 이제 저희 고향 동네가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 중리동에서 법동을 넘어가다 보면 목장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목장이, 아주 커다란 목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리셨나 해서 제가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신 거죠? 네, 네, 성과인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을 그리신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보고형 동네에 있는 목장하고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옛날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작품입니다. 지금도 이명자 네. 선생님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계신. 지금은 이제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짬짬이 그래도 작업을 하신 모양입니다. 아. 네.
진짜 우리 대전에 네. 이렇게 좋으신 작가분들이 네. 그 내가 봤을 때는 관장님이 계셔갖고 그나마 빛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그렇지 네. 않고요. 이제 취지가 이제 대전 미술을 한번 추억해보는 전시를 한번 해보면 아유,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와서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임봉재 선생님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임봉재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이제 성숙기나 그 이후에는 노년기로 들어가서 굉장히 조형적인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네, 알다시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구상 그 자연의 느낌이 나게 그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 전형적인 구상 작품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색감도 좋고 사실. 근데 이 시대 때 이게 몇 년도 작품이죠? 이건 1974년입니다. 아우 이 시대 때 네, 이렇게 그 색을 썼다는 네, 것은 네, 대단히 뛰어난 대생력도 갖고 있고. 그렇죠. 네, 색감도 상당히 밝고. 예, 예. 좋은 수작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거는 제가 소장한 게 아니고 그 프랑스 문화원의 전창훈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걸 예. 빌려왔습니다. 아, 이거 전 우리가 네. 그 유튜브에 내보내도 되는 거죠? 아, 뭐 저기 선생님 작품을 소개하는 건데 뭐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비중근 선생님의 1991년도 작품인데요. 이제 대전 분들이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이종구 선생님을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저도 모르겠는데요. 예, 이종구 예. 선생님은 이제 서랍을 예대를 나오시고 또 목원대를 또 나오신 분입니다. 아, 두 번을.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예전에 그 성숙기 때 작업은 무드려진 권태, 그러니까 신문지를 찢어서 붙이고 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면서 작품 제목은 무드려진 권태라고 그 시리즈를 쭉 하시던 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런 추상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 91년도 작품이고요. 이종근 선생님은 뭐 대전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래도. 아, 그럼 제가 모르는 것 같으네요. 네. 이제 서울서 활동하시고 대전서도 활동하시고 하던 분인데, 이분도 1940년대생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에 초대를 한 겁니다. 예. 네. 여기는 임립 선생님이 네. 도자기도 하셨어요? 아니, 임립 선생님께서 도자기를 하셨다기보다도 이제 도자기를 지지대로 해서 여기다 그리신 거죠. 이제. 아, 그림만. 네, 도자기를 하신 건 아니고, 네. 이제 도자기에다 유약도 요즘에 그 색깔이 다, 컬러가 다 종류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유약이. 그러니까 유약의 그 컬러를 빌려서 꽃나무로 그리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돌아가신 권용호 네, 선생님 작품이네. 예. 네, 권용호 선생님 1993년작인데 이 작품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되게 시적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건대를 졸업한 그 박수민 씨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제가 이거 전시 위해서 빌려온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93년작이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현국 선생님이 대전화단에서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분 형님이 신봉균 씨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고 일찍 타계하셨죠. 네, 그래서 작고작가신데 동중 저기 그 대전에 동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신봉균 선생님은 이제 추상작업을 주로 하셨고. 작업이 아주 현대적입니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상당히 현대적인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하신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이 작업은 이거는 이제 김관호 선생님이라고 우리 화연전에도 이따금씩 작품을 1년에 한 번씩은 출품을 하시죠. 대전 분이신데 중앙대, 서라벌대대를 나오시고 중앙대를 나오셨죠, 이분은. 그리고 이제 또 대학원은 타대에서 나오셨는데, 경원대인가 거기 교수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 잠실에서 그 성남으로 가다 보면은 경원대인가 뭐 있어요. 예, 예. 거기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교 신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 작품 명제를 보면 무슨 정토, 바른 땅이라는 정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좀 그 뭐 많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미술의 추억 네. 1부인데 2부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현재로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대전미술을 하면은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미술의 그 지평이 넓기 때문에 한두 번 모셔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5부 아니라 10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전에 계신 분들 다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한 5부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록을 앨범처럼 만들 생각이에요. 오른쪽에는 작품 이미지가 들어가고 왼쪽에는 그 예전에 추억어린 사진들을 담아서 꼭 작품만 실는 그런 도록이 아니고 작품과 예전에 그 우리 그 과거를 갖다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함께 실어서 앨범처럼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연을 하든지 뭐 매년 해나가든지 최소 5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요 전시가 그 대전미술의 과거 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구성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